자, 안녕하십니까. 야생팀입니다. 날씨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에 꽃 화원에 가시면 이렇게 캄파눌라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. 별 캄파눌라, 그 다음에 뭐 장미 캄파눌라, 그레이스 캄파눌라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데 오늘 별 캄파눌라가 이렇게 이제 안 좋습니다. 여러분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죽었다고 다 버리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. 심는 방법, 또 다듬는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아, 이거 바로 할까요? 아,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니까. 자, 그러면 안에다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깔마를 깔고 여기다 이제 굵은 마사토를 물 빠진 쪽으로 하고 깝니다. 하지만 밖에다 키울 때는 그냥 이렇게 깔막만 하든지 양파모로 깔고 바로 흙을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. 아, 전에도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숙성 내지 부숙 발효 이런 것이 들어간 흙을 꼭 사용하십시오. 상토든 용토든 상관이 없지만 상토보다 용토가 좋습니다. 자,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뿌연 맞고 넣어야 되겠죠. 이제 어차피 깔아지니까 살짝 눌러줘도 돼.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흙으로 된 것들은 약간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어요. 여러분들은 뭐 흔들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. 자, 저 높이를 적당히 이렇게 맞춰서 흙을 넣어주시고요. 하나 한번 갖다 놓을까요? 이 정도면 이제 뿌리를 다듬어주면 되겠죠? 약간 내려간다고 치고 조금 더 할까요?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갖다 놨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녹았어요. 녹았을 때는 이걸 굳이 끝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를 잘라주세요. 잘라주면 또 나옵니다. 이거 어차피 장마지거나 웃자라거나 이러면 꼭 잘라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여기가 짓물러 버리니까. 지금 이거는 약간 냉해를 약간 입어서 추워가지고 이렇게 다 됐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통풍이 안 돼서 이렇게 됐어요.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적당히 한 5cm나 두르게 자르세요. 끝난 거예요. 전부 그렇게 하세요. 아깝다고 생각하지. 이게 빨리 키우면 더 빨리 납니다. 다 잘라놓고 말씀드릴게요. 자, 이게 다섯 포트예요. 다섯 포트. 그럼 포트를 뺍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랑살려고 말이 많은 게 자, 이거를 터느냐 마느냐.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땐 좀 텁니다. 그런데 이걸 안 털면 무슨 뿌리가 녹네 마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숙성이 안 된 거예요. 숙성이 안 된 거나 부숙이 안 되거나 발효가 안 되고 이런 걸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 흙을 썼을 때 상관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미 농장에서 올 때는요 하루 이틀에 키운 게 아니에요. 제가 이거 뭐 두세 달은 키웠어요. 그럼 그 안에 이미 이게 다 썩어서 가스 다 날라갔다는 얘기예요. 참 여러 말씀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내가 그냥 심으면 그냥 심는 겁니다. 다 이미 발효됐어요. 여기 있는 거는. 근데 뿌리가 너무 많으면 좀 다듬어 주셔도 돼요. 적당히 이렇게. 왜? 이때는 시달림이 없죠. 몸살 안 해. 왜냐면 잘라버렸기 때문에 지상보가. 이만큼 있었을 때 얘가 먹고 살렸는데 잘라버렸으니까 거의 뭐 80% 잘라버렸으니까 그냥 이게 뜯으셔도 돼요. 자, 이 정도 뜯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맞춥니다. 인정이 되셨죠? 하나만 더 해볼까요? 무조건 죽는 줄 알아. 죽는 거 아니에요. 이럴 때는 뭐 많이 털으셔도 상관없어. 이미 다 숙성됐어요. 뿌리가 이 정도 돼서 안 죽었으면 안 죽는 거지 이걸 그냥 심는다고 죽어요? 아,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이거는 무슨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가 있습니까? 자, 다섯 개 심을게요. 다 뜯어놓고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꽃 있는 거 이것도 잘라봐요. 여섯 개 심을게요. 다 자르겠어요. 과감하게 자르세요. 여러분들 이거 장마전에 꼭 잘라야 되고 너무 크면 잘라야 되고 아니면 썩어버려요.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. 장마전에 잘라주는 건 필수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꽉 차게 심었어요. 이래서 이제 많이 번지면 그때 또 포기 나누게 하세요. 뭔가 하는 거라. 자, 이렇게 됐죠? 그럼 여기다 이제 뽑으면 되겠죠? 이게 사이사이에 흙만 채워주시면 되잖아, 이렇게.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. 그죠? 뭐 어렵습니까? 자, 물주기. 전에 제가 그 수국 같은 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. 나무 일반, 뭐 감나무, 사과나무, 배나무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뭐 흠뻑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쑥쑥 잘 내려갑니다. 그죠? 잘 내려가요. 제가 어느 정도 물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을 해요. 이렇게 골고루 주세요. 바가지 주시든 뭐를 주시든. 자, 잠시 기다리고. 자, 물이 쭉 내려갑니다. 한번 바가지를 훅 죽으면 그러시면 안 돼. 공기층을 빼내야 된다 그랬죠. 공기층을 빼내셔야 돼요. 이건 뭐,
모든 식물이 식는데 ABC에요, ABC. 아니 밑에 나올 때까지 밑에 나오네요. 빨리 나오네요, 그죠? 여기 이 부분에 물이 나왔어요. 자, 그리고 흠뻑 줍니다. 들어가네 이렇게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월달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남부지방이 3일 전에 서리가 왔습니다. 이제 무서리죠. 약하게 왔는데 그 이상 지역은 아마 왔을 거예요. 서리가 잘 오는 조건이 뭐예요? 5도씨 이하. 10도씨 이하에서 내리는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산간지방은 5도씨 이하에서 잘 내리고, 두 번째는 맑은 날에 바람이 안 부는 날, 그래서 보통 비가 온 그 다음 날, 그 정도에가 가장 온도가 떨어졌을 때 서리가 잘 내립니다. 조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신경 쓰시고 밖에다 내놓으시고, 물론 뭐 남부지방이라서 지금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, 처마밑이나 뭐 하우스라든지 이렇게 나무 그늘밑이라든지, 물론 뭐 나무가 우거져야 되겠죠. 너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. 그런데도 서리를 막아줄 수 있는 곳, 그런 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토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두시면, 앞마당 같은 데도 서리가 잘 안 내려요. 의외로 생각보다. 그런 곳에 두시면 되겠고요. 만약에 서리가 아직도 한 번 더 내릴 확률이 있습니다. 4월달에도 간혹. 그럴 때는 비닐 같은 걸 한번 살짝 덮어주신다든지, 여기다 종이 같은 거, 뭐 두꺼운 종이나 박스 같은 거 한번 덮어주시면 돼요. 지금 이제 4월 초니까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.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심는 겁니다. 별 캄파눌라 여러분들 뭉그러졌다고 너무 애터져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.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